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페지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크를 이용한 스트로크와는 달리 이제 손으로 이제 직접 치게 되는데요. 흔히들 이제 뜯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아르페지오는 이제 일반적으로 엄지와 검지와 중지와 약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새끼손가락은 이제 이 바디를 받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줄칠 동안 새끼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바디를 그대로 대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뭐, 안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르페지오의 가장 핵심은요. 아르페지오를 한 다른 줄은 계속 소리가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C코드를 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줄한 줄씩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나시면은 되고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은 여러분도 들려서 알겠지만 굉장히 딱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카토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줄 계속 잡고서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핑거 스타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윈드송을 해드리자면 이제 손처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음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씩 치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소리가 나게 되죠. 근데 이제 같이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더 풍부한 소리가 나게 되죠.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엄지랑 중지랑 약지랑 아니 엄지랑 검지랑 중지랑 약지를 쓰게 되고 이 새끼손가락을 받쳐주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줄들을 계속 소리를 내면서 다른 줄로도 계속 소리가 나야 된다. 아르페지오 연습 재밌게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